들리시나요,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좀 이제 목이 많이 상한 관계로 좀 제가 목소리를 좀 톤을 높여서 말해도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목이 지금 완전 개 씹창 났습니다. 하, 씹창 났네, 씨발. 안 들려요,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예, 5kg 뛰었습니다. 살을 빼야죠, 여러분들. 5kg 뛰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5kg 뛰고 잤습니다. 진짜입니다. 5kg 뛰고 잤어요. 예, 오르클리 마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72시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72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받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욕하는 거 하나도 안 무섭고요.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메인 컨텐츠는 좀 짜고 좀 이제 준비를 해야지. 왜냐면 제가 메인 컨텐츠 안 짜고 72시간 하면 욕을 오지게 먹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괜히 여러분들 어줄짝게 그냥 72시간 그냥 어거지로 하다가 욕 오지게 먹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얘들아 그만 좀 스트레스 줘라 얘들아.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암만 지랄해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해라 그래도 전 안 할 거니까 목요일날 제가 무조건 할게요. 제가 안 한다? 길 가다가 벼락 맞고 돼져버립니다. 예? 진짜 구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목요일부터 시작 안 한다 그러면 제 4대가 멸망할 뿐더러 갑자기 저 철투부 유튜브 삭제 플러스 그 다음에 외질 삭발 플러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그 다음에 제 그 뭐야 철구형2 그 다음에 닉네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태만구밥으로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아끼 얘들아 걱정하지 마. 왜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좀 이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저 진짜 병원 가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날 CT랑 그 다음에 좀 이제 전체적인 검사를 제가 이제 받기로 검사를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 검사 좀 맞고 얘들아 마음 편히 2일이면 나온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듣고 마음 편히 72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이 철구 스타키가 뭐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이거는 뭔 병신 같은 컨텐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컨텐츠가 그냥 히트의 컨텐츠. 지금 보면 이제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거의 물갈이가 됐어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세대 교차가 이뤄졌습니다. 세대 교차가. 그래서 좀 이제 노래를 또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통 8강전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최강 노래 최강자로 누구인가 그거를 가리는 자리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이제 보라 플러스 노래 자랑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좀 이제 아프리카 누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 1위다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냥 딱 대회로 정통 8강전 1위를 가리는 자리예요. 네 그렇죠.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예선전이에요. 지금 100명이 지원했어요. 지금 좆됐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가수도 있습니다. 가수.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좀 이제 요모조모 따져가지고 제가 여기가 좀 커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가수도 지원했어요. 나 아프리카 BJ를 이제 시작할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수도 지원했고 지금 엄청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자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티키타카 하는 방송 그런 방송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우리 또 노래하면 빠질 수가 없죠. 바로 노래하는 돼지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노래하는 돼지씨 들어와주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의자 갖고 오세요. 어, 의자. 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돼지 씨.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잠시만요. 왜 웃어? 예? 왜 웃어? 예. 아, 제가 노래하는 돼지라 그러니까. 예, 대답하는데. 노래하는 엄상용이래며요. 아, 네. 아, 다시 이제 살을 좀 빼가지고 노래하는 음상중에서 돼지로 바뀌었어요. 예, 예. 지금 몇 킬로 빼셨죠? 제가 지금 115킬로예요. 115킬로. 128킬로까지 쪘다가 지금 투콘에 들어갔어요. 115킬로면 예. 내일 죽어도 안 이상할 몸무게군요. 예? 그런가요? 예. 당신은 예. 최고 몸무게 몇 킬로까지 저는 진짜 구라가 아니라 제 군대 시절 때 역대급 몸무게 92킬로를 찍었습니다. 92킬로? 어, 92킬로를 찍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84킬로. 84킬로. 예, 그때가 내 최고의 몸무게. 169에 92킬로. 고도비만을 넘었으면 최고도비만. 그때는 찍었었죠. 근데 당시 그때 여기... 언제였어요? 지혜가 예? 방송하고 있었는데 예. 반스만 입고 있다가 안경 끼고 이렇게 막 도망가는 그때는 언제였어요? 그때가 92kg예요. 그때 92kg. 그때가 살이 너무 많이 찌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돼지다 저 새끼 누구냐 저거 철구 아니다 그러던 시절 92kg시죠. 남들은 군대 가면 살이 빠지는데 이 새끼는 오히려 살이 더 찌네. 네가 군대를 제대로 그거 안 해봐서 그래요. 아, 군대는 맞나요? 군대 가면 당연히 살이 쪄요. 아 맞나요? 네, 몸이 편안해요. 정신적으로 힘들 뿐이지 몸이 편안합니다. 네, 좀 당신 뭐 그라가스라거든요. 근데 예. 저 기운이랑 어떡해요? 아 나 진짜 아 존나 벨붕 아니야? 아,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딱 말씀드릴게요. 예. 던직입니다. 아 저 던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아. 차라리 그 기운이한테 쳐맞고 죽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신나도 오직 올라갈 것 같은데? 차라리 이제 타박상을 입거나 갑자기 피를 흘리거나 진짜 그 코트 형이 막 막으려고 안 하고 그냥 아예 진짜 그냥 난타전 그거를 보고 싶습니다. 그럼 최소한 코뼈 정도는 부러져야 되네요. 아니죠. 턱뼈가 나가야죠. 턱뼈가 나가야 돼요. 턱뼈 정도로 나가줘야지. 아, 와 사람들이 통쾌할 거고 그 다음에 와 코트 열심히 싸웠다. 아, 열심히 했구나. 어 가드 안 누르고 그래도 기운이 상대로 정말 열심히 한다. 네. 그 정도 망가지면 준비돼 있나요? 해야죠. 하라면 해야죠. 까라면 까야죠. 그렇죠. 아니 그래도 우리 또 성지고 또 이하 동문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개 씨 예. 벨붕이에요. 씨 벨붕이라고요? 어저께 그 섭외했던 분께서 기운이 그렇게 잘 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챌린저가 그냥 부실골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기운이랑 붙으려면 내가 전에 얘기했죠. 문찬이나 아니면 홍구나 약간 거폭이나 이런 급이랑 붙어야 되는 그런 건데 일단은 지금 내가 볼 때는 둘이 똑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운동을 배운 쪽이 김규 그다음에 약간 스모 선수 약간 노래하는 코트 예 왜냐면 딱 그 체형이 스모 선수예요. 아니 형님의 또 이제 체급이 또 높으니까 그 체급을 좀 이용해가지고 좀 할 수 있잖아요. 혹시 연습하고 계신가요? 지금 투쿤 들어갈려 거예요. 그 조만간 산에 올라가가지고 예. 폭포도 맞고 예. 예 이렇게 나무에다 주먹도 좀 지르면서 아 네, 투쿤, 산에 올라가서 투쿤을 한다. 네 예, 투쿤 한번 하겠습니다. 아 역시 그러면 그렇게 투쿤할 필요 없어요. 뭐요? 한라산에 같이 올라가시면 돼요. 저희가 한라산에 이제 갈 거니까 거기 따로 지금 다음 주에 갈 거거든요. 우리 한라산 같이 해발 가시... 몇 미터야 거기가? 해발 2000m 올라가는데 일반인이 6시간 진짜? 내려오는데 6시간 정확하게 12시간 걸려요. 그러면 그쪽 같이 가시죠 한라산? 저 도가니 나갈 것 같은데. 네. 아 가면 가죠. 못 갈 거 뭐 있습니까? 제 은근히 체력 좋아요. 예. 네.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일단 코트 형이 네. 일단 딱 말할게 얘들아. 그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뭐요? 대지표도 아직 짠 게 아니야 주먹 윤다가. 대지표도 안 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뭐야 멸라 몇 분도 안 짰어. 근데 내가 볼 때는 강쿠르 쪽에서 원하는 몇 분과 몇 라운드랑 우리가 몇 분 몇 라운드가 좀 다를 것 같아. 왜냐면 그쪽은 어제 우리 경기에서 이 새끼들이 체력이 저지라는 걸 벌써 알았어. 맞아. 약점을 알았어. 맞아. 그래서 내가 나를 잡고 감스트 방송에 쳐들어갈게요. 내가 봤을 때는 어제 그 특훈 해주신 분 이름이 뭐였지? 특훈의 존나 유명한 사람이 권하솔. 그래 권하솔 씨가 그런 얘기했잖아. 담배보단 술을 먹는 게 진짜 안 좋다. 그렇지 술. 강크로 술 먹방 하게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하면 안 되나요? 그 새끼 어제 그 뭐야 네. 96도 술 먹던데요? 아 어제 96도 어제 술 96도 맞아. 술 먹은 거면 거의 소주 한 5병 병나발 본 거야. 벌써 약간 우리가 좀 우세 하고 있어. 유리해. 유리해요. 그러네. 유리해요. 나 그거 존나 재밌게 봤는데 살짝. 그러면은 기훈이랑 나랑 안 붙을 수도 있나요? 그렇지 왜냐면 대진표가 아직 정확하게 짠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 다음에 멸나 몇 분 뛰는 것도 안 정했어. 그래서 이거는 좀 스트랑 얘기해가지고 좀 이거를 좀 짜야 돼요. 좋네. 짜야 돼요. 난 진짜 기운이만 아니면 다 부셔버리겠다는 마인드예요.
기훈이 많이 기훈이한테 하면 나 그러니까 솔직히 기훈이랑 상대면은 누구든지 던져지는 느낌이야. 네가 나고 던져지는 거지. 아니 그런 그건 맞죠. 던져지는 느낌 맞는데 일단은 차라리 던질 거면 너를 던지죠. 예, 맞잖아요. 아, 맞잖아요. 이 라운드에서 주모도 못 보고 헬뗄 바에는 너를 던지는 게 맞고 일단은 당신 상대는 일단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아시겠죠. 마음을 준비할게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어떤 컨디션입니까? 바로 노래 컨텐츠. 네, 철코스타K인데 아까도 철구가 얘기했듯이 철구가 요즘 저랑 통화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형 아프리카에 노래 잘하는 사람 존나 많던데?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그렇게 잘하대? 그랬더니 너 그 사람한테 뻑갔더만 윤도현 목소리 비슷한 그 누구더라? 어 그분한테 엄청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아니야 요즘에 그 사람 말고 그 밴 목소리 똑같은 사람이랑 그 다음에 대방송 예전에 나왔던 사람 덕이 예. 덕이 말고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얀 노래 그 존나 잘 부르는 사람 덕이야 그게 아니 덕이 아니야 아 진짜? 그 사람 덕이 아니야 그 있어 그 하,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그 철방 노래자랑에서 얀 노래 존나 잘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덕이 아니에요 아무튼 잘하는 사람 아 솔찬 아 솔찬 솔찬이도 콧방귀 출신이에요 네? 콧방귀 출신입니다 아니 이 새끼들 진짜 아니 성지합창단때 진짜 많이 나왔잖아 이 새끼 빨려나 옆쪽에 뭔지 아세요? 새끼야. 지 방송 나오면 다 콧방귀인데 콧방귀 맞아 이 개 너도 콧방귀야 이 개새끼야 그렇게 따지면 씨발아 권하수도 콧방귀고 그러면 뭐 소수기도 콧방귀고 소수기님도 다 합방했었는데 소수기는 철박이야 씨발려나 아 철박이야 그런가? 그렇지 이 새끼들 진짜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형님 형님이 내가 딱 먹을 때는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컨텐츠가 여기서 진짜 형식적인 1위를 가리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형님은 안 나오잖아요 신화위원회에서 형님의 실력은 진짜 1, 2, 3, 4등에서 몇 등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권위자 약간 가요계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바람이 비웃네 추방당하는 느낌이야? 아니 추앙받는 아, 추앙. 느낌 예, 예. 추앙 권위자 예, 아, 옛날에 권위자. 이제 은비로서 많이 날렸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 좀 노래 잘하는 사람들 아프리카 올 때마다 항상 그랬어요. 이제 네. 지호 씨도 그러고 코트패 항상 코트를 선상으로 비교 선상으로 놓고 아~ 얘기 많이 그렇죠, 했었어요. 맞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붙어봐야 알죠. 근데 저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냥 너는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옛날에 과거에 머물러 있어 당신. 아, 과거에 머물러. 나보다 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새끼가 바로 너예요. 그 옛날에 그 명예, 그 옛날에 존나 잘 어울려 된장찌개를 좋아해 그 부르는 시절. 그때보다는 음역대가 많이 낮아졌고 뭔가 이제 음이 흐느흔들거리면서 지금은 솔직히 여기에서 낄 자리가 아니에요 당신은 철구씨도 어떻게 보면 예. 뮤지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진짜 아직까지 뮤지션. 당신은 벌써 1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멜. 아니요 저는 아프다를 부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랩이잖아요 그렇죠 내 랩 실력과 당신의 노래 실력이 그냥 실력 대 실력을 만났어요 제가 압승이에요 인정. 아 그거는 맞아. 그거는 맞아요. 인정. 예. 인정. 그거는 맞고. 자 예. 그러면 일단은 오늘 지원자 굉장히 많습니다. 코트 형님이 솔직히 나는 생각하는 게 나는 코트 형님이 나올 노래 볼 때가 가장 마음에 들어. 아 나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안 올라가죠? 올라가요. 그 다음에 안 올라가는데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영화. 작은 한 절만 돼가지고. 어제 음주 때리셨나요? 아니. 아니, 원래 올라가잖아. 아, 근데 제가 조개를 빨아서 그래요. 아, 조개를 빨았어요? 휘방하면서, 예, 해물을 좀 먹었습니다. 야무지게 빠르셨네. 어제 조개를 좀 야무지게 빨았어요. 나도 좀 나눠주고. 왜 웃으세요? 아니, 철우 씨 조개 좋아하세요? 저 조개 야무지게 좋아해요. 아, 저도. 예, 그럼 같이 나중에 조개나 한번 빨아 갑시다. 예, 조개. 아니, 아니 왜 다 물어보시지? 아니, 여러분들, 그런 조개, 여러분들 너무 음탕하시다. 그런데 좀, 원래 네. 인천인들은 좀 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요. 네. 야, 너 갑지에 차련이 좀 있니? 이러면서 약간 그런 언어 유희를 좋아해요. 우리 인천인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인천인들은 약간 그래서, 야, 예. 저도 오늘 좀 뭐, 을왕리로 조개 한번 빨러 가자. 그러면 딱 알죠. 아, 예. 그런 거예요, 약간. 아, 저는 근데 경상도, 경상도인이라서 예. 모르겠어요. 예.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노래 1티어 우리 또 이제 코트 그 다음에 또 이제 명예회장 철구가 오늘 또 예선전을 진행할 텐데 딱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이제 코트형 방송으로 진짜 8강전 오프라인 진행됩니다.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을 다 받아놨어요. 영상을 다 받아 거기에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네. 우리가 심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죠. 회장에 그걸 통해가지고 영상을 보고 내일 네, 다섯 명? 아니면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 네.
그 사이를 오늘 뽑을 거예요. 오늘 진짜 100명이 넘는 참가자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분 중에서 정확하게 딱 네 분만 뽑을 거예요. 그래서 심사는 진짜 철구 씨의 또 귀와 듣는 귀가 또 많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또 저와 같이 해가지고 네 명을 뽑을 겁니다. 예. 근데 나는 좀 궁금한 게 우리 또 코디 형이 만났잖아요. 네네. 나는 또 궁금한 게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슈에 어떻게 보면 그 회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뭐 GS25 있던 그거 뭡니까? 나 궁금해서 그래요. GS25에서 잠시만, 이렇게 말을 막 아랑아랑 치시고요. 이런 거는 또 이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올라왔을 것이에요. 노래하는 코트 카페. 어, 한번 살짝만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궁금해서 그래요. 예. 아까 전에 가서 해명해라 해명해라 그래서 이런 것도 해명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편을 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건가요? GS25가 지금 최근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또 왜, 지금 왜? 가장 이제 또 페미 논란이 핫한데 GS25 내에서 이렇게 광고를 해요. 예. 이 글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 이 글이 아니고 어떤 건가요? 잠깐만요. 예. 당신의 마우스 안 보세요. 예. 아까 저도 카페 봤었는데 이거예요. 이제 그 메갈리안이라는 사이트 아십니까? 예. 메갈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남염하는 사이트 중에서 투탑이 어디예요? 예. 메갈이랑 여시. 워마드지, 새끼야. 여시죠. 걔네들이 아니야. 걔네들이 모회사고 여시나 쭉빵들은 자회사 같은 느낌이야.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손 모양을 보세요. 이게 왜 광고에 나오니 손 모양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메갈리안이라는 사이트에 그 일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응 비읍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트레이드마크처럼 그런 심보를 박아놓잖아요. 예. 예. 사이트마다 그런 거 있잖아. 예. 근데 이제 메갈리안 같은 경우는 이 손가락 모양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뭐냐? 남자 한국 남자 꼬추는 6.9cm다. 아 근데 이건 너무 어거지 아닌가요? 아니 아니 어거지 아니야. 진짜 아니, 진짜야 아니, 이게? 아니, 어거지가 아니야. 아 지랄하지. 봐봐 봐봐. 그러니까 모든 광고들이 보면은 이렇게 손 모양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것들이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뜻하는 것이다.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만 근데 돼. 근데 광고들이 다 보면 다 요 모양이잖아. 그래가지고 요것들이 이제 약간 지금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좀 스노우볼이 돼가지고 지금 요 손 모양 때문에 지금 GS 광고 그 회사에서도 계속 연락이 온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코트 형이 추측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추측을 해서 코트 형은 지금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좀 이상하긴 하다. 손 모양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예전에도 MBC 뉴스나 SBS 뉴스 같은 경우에서도 약간 좀 그, 저, 자료를 구글에서 채취해 놓은데 뭔지 알지? 예. 일베 모양 같은 거 있고, 막 그 화성이나 지구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교묘하게 일베 마크 딱 박아놓고 고려대학교 사진에 일베 마크 달아놓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예. 근데 좀 이상하긴 하네. 내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나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아니면 스포츠 면에서 또 이제 뭔가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을 그렇죠. 만한. 그리고 지금 이제 광고를 GS에 광고를 맡겼던 모든 회사들이 지금 이제 GS에 전화를 해가지고 예. 만약에 우리 광고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광고에 어떤 좀 피해를 예. 준다, 영향을 예. 준다. 그러면은 엄청난 이제 그 토해내야 돼요 그거를. 와, 좋겠네요 예. 지금. 그래서 GS가 지금 계속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 설명이고요. 아 지금 일단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매 운동을 한다. 나는 GS 안 먹겠다. 그런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지금 단자들이... 타오르고 있는 그런 와중이죠. 와... 확실한 건 모르죠. 예. 진실은 저 넘어 있죠. 예. 캠핑 포스터가 대박이었어. 알아 뭐지? 캠핑 포스터가 있었는데 거기 손가락 모양이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거의 메갈리안의 그 심보를 그대로 빼다 박은. 자 어디 있나? 캠프 캠. 이번에 GS25 치시면 나와요. 그래. GS25? 네. 이렇게 치면 나와? 네. 바로 나와? 네. 어디? 거기 그거죠. 캠핑 가자 요거거든요. 요게 지금 캠핑 그 가자라고 돼 있는데 소세지를 잡는 모양이 손 모양 이거잖아요. 아 이거 잠시만. 이 모양이 최근에 다른 유튜버 그 메인에 이제 나올 때 그 아니 예. 근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해도 될까요? 이걸 잘 모르시니까. 아 그러니까 제 말해도 될까요?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소세지를 집는 모양을 한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집지 않나요? 근데요 네.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아는 이렇게 사람 이렇게 집나요? 아 그건 아닌데 소세지를 이렇게 집어도 되고 이렇게 집어도 되고 이렇게 집어도 되고 하죠. 근데 네네네. 문제가 뭐냐면 요게 모양이 이게 또 예전에 다른 유튜버들도 좀 문제가 됐었어요. 예. 처음에 나올 때 예 말씀하세요 상진 상관 영어를 보셔야 되거든요. 예. 뭐 이게 뭔데? 영어를 보시면 자 아니 그래 성자 이거 봐 뭔데? 이모티널 이모티널 예? 이모티널 네. 캠핑 머스트 헵 아이템. 와 이 양반 역시 성지구신 경우 박수. 감사합니다. 진짜 배운 사람이네. 예, 이게 왜 이게 왜 이게 왜? 여기 끝자리를 반대로 읽어보시면요. 메갈이거든요. 아! 아! 야 저 뭐야 이거 야 진짜야? 와 씨발 예스! 야 뭐야 이거 얼음 존나 돋네 잠깐만. 나 잠시만 진짜인데? 와 메가 와! 야 아니겠지?
아 이건 아 잠시만. 아 근데 이거 아, 뛰어맞출 수도 있어. 아니야. 이거 내가 볼 때는 을도치 않게 된 걸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 그렇죠. 아니 진짜. 어 좆된다 근데. 야 개 소름인데? 어. 이 댓글 잠시 댓글 보자. 근데 봐봐. 어. 나는 그렇게 생각. 이거 댓글 안 어.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어 방금 저 근데 저거는 좀. 예. 이건 거의 한 몇 퍼센트 아니 0.1%. 근데 봐봐요. 예.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배제할 거 다 배제하더라. 우연이라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우연이라기에는 뭔가 너무 좀 들어맞는 거지. 그렇지. 왜냐면은 손가락 지금은 손가락 모양을 없앴어요. 예, 예. 또 지금 손가락 어? 모양 없애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나온 건데 원래 포스터가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손가락 이런 것들을 심볼로 이제 예전에 일베들이 하던 짓이 딱 이거였잖아. 아니 근데 잘 뭔지 알지. 나는 근데 난 생각을 하는 게 난 좀 내 개인적인 의견 좀 말해도 되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자 이게를 만약에 누가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어 저거 뭐 페미를 뜻하는 거 아닌가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럼 페미란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약간 혐오하고 그다음에 싫어하는 거 아는데 굳이 설마 저렇게 했을까 진짜로. 그렇지. 대가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송국 쪽 PD나 작가들이 좀 그쪽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잠시만요. 달 모양을 보라고들. 달 모양이 어디 있어요? 달 모양. 이게 일베 달 모양 얘기한 거야. 예전에 그 이거? 예전 아 이거 아 이거 말. 어? 이건 뭐야?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달 모양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달 모양 왜? 밑에 초록색 이게 왜 이게 뭔데요? 이건 또 뭘 또 이것도 뭘 뜻하는 건데요, 지금? 내가 이것도 여성 그런 거야? 여성 그런 거예요? 아. 이건 어, 뭐죠? 상맘씨? 예, 중간에 예. 포스터가 수정이 됐는데 원래 이게 없었어요. 어, 아 원래 없었어? 소세지를 없애고 이걸로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야 상마마? 그거는 전 모르겠네요. 그래? 이건 바나나 모양이. 아 잠시만요. 페미 좀, 아 이게 페미 단체라고 하는데 아닌가? 여성 아, 단체 신고? 아 이거 잘 이거 그거 이거 손가락 모양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진짜 소심하게라도 이렇게 해놓는 거 아닌가? 야 씨발려라! 아 그럴 수도 있잖아. 말 같지 않은 소라고는 씨발려라. 어 이거 대박이긴 한다. 아, 써있대. 좀 읽어보자. 어. 해당 이미지는 관악 여성주의 학회로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학회 마크를 여성주의 학회 마크를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 예전에도 그랬잖아. 일베 애들이 뉴스에서 자료를 이제 좀 이제 접할 때 어. 자료를 모을 때 PD들이 그런 데서 모은단 말이야. 예. 구글 같은 데서 뭐 검색해가지고 근데 온갖 마크에다가 코카콜라에다가도 일베 마크 박아놓고 어디다가도 일베 마크 박아놓고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오면 그게 이제 나중에 화제가 돼가지고 방송에 이렇게 좀 얘기했었던 그런 뭔지 아시죠? 딱, 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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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알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딱 그거야. 딱 그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봐봐 거꾸로 읽었을 때 메갈 그리고 손 모양도 메갈 그 마크. 메갈마크 어떻게 생긴지 모르세요? 메갈마크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이거는 예 이거는 메갈리 아 홈페이지 얘네 본진을 들어가 보면은 본진을 들어가면 있어? 바로? 어 이 모양이거든. 야 진짜 너무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과몰입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 저 속 모양이 왜?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국 남성의 그 성기가 예 그 6.9cm다 라고 하면서 남성 혐오적인 어떤 그런 그 사인 마크거든요. 안 되겠다 형. 예. 이거 안 되겠다. 자 이거 예선을 때려치고 자 메갈 홈페이지 침투 들어가겠습니다. 아 자, 하지마. 예. 아 말렸잖아. 아 진짜 씨발 사석에서도 말리느라 죽겠어 이 개새끼 때문에. 하지 말라니까 씨발 현아 진짜. 아 너는 왜 그래 서른 우리 같이 날아갑시다. 아 씨발 현아 안돼. 아 제발. 알았어. 너 솔직히 지혜 아니었으면 지금 신대리랑 유튜브 100번째 계정 만들고 지금 팬더TV에서 김윤태랑 신대리랑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 알았어. 하지마. 자 여러분들 해명했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딱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뭔가 이거를 누가 봐도 좀 이제 너무 좀 들어맞다. 뭔가 이제 말도 안 되는 확률로 뭔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메갈도 있고 이제 손가락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어 이거 약간 여성 그 남성 비하적인 거니까. 근데 심하려나. 그리고 소세지잖아 저게. 아니, 내가 말을 하는데 왜 자꾸 고급 단어 쓰면서 네가 자꾸 이제 제 말을 끊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말을 하고 있잖아. 내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왜 자꾸 거기서 붙임해가지고 고급 단어 쓰면서 자꾸. 아 미안해요. 하세요. 자 뭔가 을도치 않은 여러분들 을도치 않은 군무새는 또 뭐예요? 군무새는 또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가 천천히 하자 우리. 군무새는 뭐냐면은 이제 남자들이 이제 군무새라는 게 있어. 어 그래서 얘들 각건배가 그거 노래로 부르고 그래서 아, 나 싸울 때 각건배 그랬었어. 뭐 군무로 딱딱딱딱 하면서 어? 어 이제 그게 뭐냐면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왔다, 여자도 군대 가라 하면서 이제 군무새, 그게 이제 그 신조어야. 신조어인데 포스터 이번에 또 그런 거 넣었나봐. 뭐 딱다? 이런 씨발년들이 뒤질라고 작정을 했나, 이 개 같은 년들이. 이 조뚱땡이 씨발년들 그냥 뒤지고 싶냐? 조뚱땡이를 당신 말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난 진짜 남자로 태어난 게 진짜 다행인 게 뭔지 알아?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게 예. 다행인 게 뭔지 알아? 본인한테 알아봤죠. 들어봐. 예. 난 남자로 태어난 게, 내가 여자로 태어났잖아? 나 씨발 메갈 전사됐을 듯.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아, 그 진정한 메갈 예. 전사됐을 듯. 당신은 이제 뚱땡이 돼지라는 말.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나는 조금 짠한 생각이 뭐냐. 예. 남자들은 뚱뚱하고 못생겨도 그래도 뭔가 능력이라도 있고 매력이 있으면 좀 만나줘. 예.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코트가 있다고 생각해봐. 똑같지 않아? 난 좋을 것 같은데? 나 바로 만날 것 같은데? 난 진짜 바로 만날 것 같은데? 나는 근데 몸무게는 중요하지 않아. 아 진짜? 나는 진짜로, 난 여러분들, 나는 몸무게는 중요하지 않아. 난 만약에 이 여자다? 난 바로 살 것 같은데? 아 진짜로? 노래 잘하지, 능력 있지, 솔직히 얼굴도 못생긴 건 아니지. 맞잖아 얘들아, 귀엽잖아. 근데 뭐 국물로 딱딱. 아 근데 그 진짜 너무하다.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말고 아무튼 지금 제일 그래요? 이슈가 이제 GS 이슈고. 아... 저게 이슈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GS 편집 안 가나요? 저요? 네. 저는 저랑 상관없어. 저는 일본 불매운동 때도 예. 이런 씨발남들, 이 개새끼들이 안 되겠구만. 야, 우리나라 너무 족밥으로 보는 거 아니야? 예. 야, 랄프야, 포카리 하나 갖고 와. 포카리가 이제 일본 모회사거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는 이어폰 낄 때 바로 소니 이어폰 껴줄게요. 바로 이어폰. 아니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 아니 일본, 우리 솔직히 여러분 봐봐. 일본 그 불매운동 때도 솔직하게 예. 말해서 일본 불매하자 그렇죠, 뭐 어쩌자 어쩌자 하면서 그렇지. 아니 머리로는 애국을 하면서 우리 야동 볼 때 어디 야동 보세요? 바로 일본 야동 보잖아요. 아 저는 네, 아랫도리는 그렇죠. 친일이고 머리는 애국이야. 죄송합니다. 약간 그 느낌이라서 네, 저는 약간 예. 그런 거 좋아해요. 약간 서양 쪽. 서양 쪽에 약간 이제 그런 쪽 좋아하지. 당신이랑 좀 나랑 취향이 다르네요. 예.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샀던 것들은 굳이 버리지 않죠. 아 역시 코트성님 역시 형님이십니다. 예. 그 차도 이제 도요타 같은 거 타고 그러면 그거에다가 막 돌 던지고 계란 던지고 그랬던 사람. 그때 당시 차 맞지? 긁고 막 그랬잖아. 맞아요. 그건 굉장히 미개한 짓거리야. 근데 나는 진짜 더 미개한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오늘 같은 이제 격식을 차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철코스타케에서 네. 이런 티셔츠 한 개를 입고 왔다는 게 이게 미개합니다. 저는요. 아, 뭔가 오늘 같은 정장을 입을 거 그랬나? 그래 정장을 좀 입으면서 이런 좀 격식을 좀 차려야 되는 자리에 좀 약간 이런 반팔 티셔츠 예? 약간 놀러 온 듯한 약간 이런 티셔츠 입은 거 자체가 좀 미개합니다 당신. 예 아시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예. 네. 앞으로 좀 격식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뭐요? 우리 둘이가 좀 예. 이제 오늘의 이슈 할 때는 같이 예. 좀 하면 안 됩니까? 아 근데 나만 말이 많아질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이제 안 하는 쪽은 아니니까. 근데 이거 좀 열받네요. 당신 오늘 이슈 하는 거 봤는데 예. 그냥 거의 그냥 글만 읽어주는 수준이에요. 지랄하고 있네요. 시발이잖아. 그러니까 저는요 내가... 당신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약간 다양하게 알잖아요. 호사가잖아. 호사가 기질이 있어요. 호사의 기질? 호사가. 호사가 기질? 이거저거 이슈에 대한 아주 그냥 잔지식이 많아. 잡지식이. 아, 이 새끼 예. 진짜. 근데 당신은 글만 읽더라고. 근데 너는 내가 아는데 너는 메모장에다 고급 단어 적어서 놓잖아요. 예. 그거를 보면서 이제 약간 난 고지식한 사람이다 이거를 좀 하려고 그러잖아. 나는 있는 그대로 열받으면 열받을 소치라고. 당신은 그러면 예능인 중에 대한민국 예능인 중에 가장 뭐가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박명수요. 박명수 씨. 예. 저는 김구라 씨예요. 예? 김구라 씨. 김구라 씨요? 예. 저 그래서 김구라 씨가 좋아가지고 약간 좀 김구라 씨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고 당신은 박명수 씨 영향을 많이 받으셨네요. 저는 박명수 플러스 심형래 씨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당신 진행 실력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출발 드림팀의 이창명이에요. 출발! 씨발년! 맞아 소리만 지르고 씨발년. 아 다음에 같이 진행합시다. 예. 아니 그래도 아 이창명님 잘하시죠. 잘하시는데. 나는 근데 형, 나 네. 솔직히 말할게. 내가 네. 솔직히 아프리카 진행 실력은 네. 내가 탑3 안에 들어. 인정, 나 그냥 인정. 아니 아 웃지 말고 나 진짜 반어퍼 쓰지 말라고 씨발이잖아. 아니 인정.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진짜 각 잡고 내가 진행을 하면 잘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몇 번 보여드린 적 있었지. 연보선 방송이나 각 잡고 진행해야 돼. 내가 오늘 진행 포지션을 잡아야겠다. 그러면 내가 진행을 잘하는데 오늘 진행을 하면서 약간 오늘 내가 좀 이제 뭔가 똥고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냥 오늘 진행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진행은 잘해요. 그런 거지. 그럼 비글즈 내에서 방송 능력으로 봤을 때 당신이 1등. 그거는 뭐 부지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 아닌가? 아 맞나요? 아 그냥 시절 나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행 능력. 진행 능력으로. 진행 능력 당신은 지금 몇 위인가요? 당신은 본인을 봤을 때는요? 예. 저는 창현 다음이에요.
창현의 거리 노래방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아프리카의 송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창현 이 새끼는 뭐하나요? 아니 이 새끼 너무 겉돌라 이 개새끼 이거 요즘 뭐하고 지내? 아니 이 새끼 요즘 나한테 연락도 안 나 연락도 안 해 이 새끼 뭐 뒤졌나요? 내가 봤을 때는 삐졌어 너한테 나한테 삐졌다고?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너가 저번에 가장 봉준이가 봉준이랑 같이 방송했을 때 그랬잖아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요즘 친하게 지내는 BJ 있으면 세 명만 넓혀보라 그랬잖아 두세 명만 아 근데 그저 창현이 안 넣었지 너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나도 용누 창현 그때 넣었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때 나랑 남순이랑 그랬던 거 용누랑 이렇게 세 명 넣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난 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때는 여러분들 그거는 진심이 아니잖아 아 장염이야 아 장염 걸렸어? 아 장염이야? 근데 보통 장염이면은 병원 가서 링겔을 한번 싹 다 맞고 그냥 그걸 바로 방송할 수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뭔가 있어 아 근데 나 근데 여러분들 우리 창현이랑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창현 뭘 코간질이야 이 개새끼들 엇가 좆대네 시발 이마저에 또 이간질하네 좆같은 년아 내가? 내가? 그만 이간질 좀 해라 내가? 내가 무슨 이간질을 해 야 이 정도면 드립이지 시발 네 팬들이 지금 아 나 창현이 형 좋아해요 창현이 형 진짜 좋아하지 내가 창막하세 두 번이나 나갔는데 아, 그래 맞아 근데 여러분들 이건 맞아요 비글즈 멤버들끼리 이간질하면 안 돼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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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있습니다 비글즈는 가족입니다 그럼 가족입니다 맞아 맞아 그래요 이간질하지 마세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되겠으니까 물 좀 주세요 자 우리의 오늘 목표 시청자는 3만 달입니다 벌써 5천 명 남았어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컨텐츠 시작하면서 점점 줄어들 것 같거든요. 예? 2만 전달이 정도로. 아니. 얘기 조금 더 하는 거 어때요? 아니 예. 근데 최근에 이슈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뭐요? 어제 크루 합병 같은 것도 있었고 이슈. 아 합병. 크루 합병 이제 염크루랑 이제 그 감크루랑 이렇게 합병하는 아 감크루 아 저기 염크루랑 어 봉크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들이 만난 게 아프리카 인방 기자 두 명이 만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BJ가 아니라 우리가 또 이제 인방뉴스 인방뉴스 이런 거에 최적화가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또 오늘의 주 진행하죠 또 오늘 진행하죠 네. 우리가 또 기자입니다 예 맞잖아요 맞죠 어떻게 맞죠. 생각하세요 그 합병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왜 아까 왜 그래 봉 왜요 봉 그러니까 염크루 아니 씨발 뭔 말만 하면 야, 염크루랑 봉주는 뭐 봉크루 맞잖아 봉크루 왜요 봉크루 아니야? 아 무엔터 아 씨발 어 그래 봉크루라고 하면 되지 어 봉크루 그래. 그러니까 그래 봉 무엔터 아니 씨발이잖아 잠시만 이 새끼 아니 내줘라 존나 이름을 아, 어떻게 불러야지 모르겠어 채팅자 하나하나에 반응하지마 그거 보면서 봉크루? 물음표? 물음표? 이거 보고 그랬지 지금 아 나는 솔직히 민심 신경쓰면서 아 신경쓰지 말라고 씨발이잖아 민심 신경쓰지 않게 이 씨발년들아 채팅을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이 개새끼들아 아니 씨발 억울하지 말고 오케이 제가 얘기할게요 어쨌든 저는 염크루랑 무엔터 이 둘이 합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하면은 좀 뭔가 좀 새로운 바람이 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다 친하잖아 정윤종 씨도 그렇고 정윤종 씨도 그렇죠, 폼 그렇죠. 너무 좋지 거기다가 보성이도 이제 5월 달부터 보라 들어가지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새롭게 시너지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뭐 당신은 합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합병 문화 네. 합병은 뭐 나쁘지 않죠 근데 합병이 있으면 곧 자르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만약 합병이 됐을 때 영크루가 4명이고 무엔터가 5명이잖아요 합병 9명이야 그러면 분명히 9명 중에 우리가 또 요즘에 5인 집합이고 그다음에 못 나눈 사람들이 이간질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제 당연히 이간질거리는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합병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글즈도 당신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 멤버들이 원래 짜여져 있었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멤버들이 그렇죠. 근데 많은 좀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예, 좀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일단 뭐 만족하십니까 비글즈에? 비글즈에 만족을 하죠. 만족을 하는데 이제 제가 또 다음 주에 해야 될 게 이제 멤버 한 명을 이제 제가 뽑을 거예요 또. 아, 또 이제 영입. 아니 우리 코트 기자 생각은 어떤가요? 왜냐면 우리가 6인을 했었는데 지금 한 명이 이소룡이 나가고 지금 어쨌든 5명인데. 저는 롤 예. 쪽에서 한 명 데려와야. 롤 쪽에서 한 명 데려와야 된다. 롤 쪽에서. 그러면 이상으로 말하는 거군요. 맞죠. 근데 기다리기 너무 힘듭니다. 8월이에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이상호가 전역하고 나면은 진짜 다른 크루에서 다 이제 어? 반길 텐데. 아 근데 잠시만요. 아 또 상우가 연락 와가지고. 아 연락 왔어요? 아 그러니까 좀 기다려 달라는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호가 자꾸 연락 오네요. 올라와가지고 진짜로? 지금 제가 좀 기다려달라 해요. 아니 근데 나는 잘 모르는데 예, 상호 씨랑 친하세요? 아 저는 뭐 상호가 또 찰박이라고 또 이제 말하는 부분으로서 이거는 또 애교형이랑 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그치 그치 또 BJ들의 BJ랑 상호가 저거 기다려달랍니다. 찰박이 아닌 예? BJ들이 어딨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모든 BJ들이 철구한테 다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민이 되는 상황이야. 상호를 거둬야 될지 예예예 예, 예, 예. 어디야 될지. 아니 어... 여러분 나 애교형 방 가서 물어봐야더라. 뭔 개소리세요. 출신이 철박이야 상호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생각해요. 상호가 안 들어와도 돼. 우리 비거즈는 이미 메이저로 구축돼 있고 보여줄 거리가 많아요. 롤비제 한 명 온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 당연히 시청자는 뻥튀기가 되겠지. 그것도 조만간이야. 저는 이간질성 멘트는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좀 이제 비글즈로서 제가 이제 좀 약간 소속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만큼 좀 진짜 많이 방송하고 많이 보여준 게 많은 우리가 진짜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크루드 얘기할 때 좀 타크루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왜요? 왜? 왜요? 우리가 이제 진짜 많이 보여주긴 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여러분들? 아 그래 보여줘. 근데 네가 보여줬어요? 아니 뭔 씨발 내가 말만 하면은 아 말 안 할래 씨발. 아니 그래 나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보여줬냐고요. 아니 같이 보여주고 아, 예, 예. 같이 보여줬는데 같이 보여줬잖아. 예, 예. 자부심으로서 한 말이지. 아니 예. 이 새끼 요새 왜 이렇게 삐져요? 네? 표정에서 드러. 아직 안 삐졌어요. 아니 왜요? 근데 눈을 숨길 수가 없어요. 알지? 아니 내가 입은 웃고 있어도 그 눈빛에서. 아니,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야, 말해보세요. 내가 철구한테 이런 얘기했었어요. 사적으로 야 철구야 우리 이제 같이 방송하는 게 이제 그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내가 그런 얘기했었어. 왜냐면 형 왜 하니까 아니 뭔가 좀 내가 너한테 시너지는 못 주잖아. 시청자 수는 많이 못 주잖아. 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좀 얘기할 때. 근데 철구야 형.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인방길 다 벌레 새끼들 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얘가 나를 그런 걸 배려해 주니까 너무 진짜 그때 감동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아 얘랑 끝까지 가야겠다. 형님, 예 그만하자고 또 얘기를. 진짜 그만하. 아 씨발이라 미리 말하지 말라고 이런 거. 예? 제가 좀 출석을 하는데. 아 그런 거 하지 마. 알겠어, 믿어 안 아, 커피 가져와 커피. 커피 가져와. 근데 우리 또 예선전을 오늘 또 어떻게 보면 네네. 지금. 3만 달이 시작하는 거 굉장히 흥행이에요. 맞죠. 흥행이에요. 우리 또 노래하는 또 이제 이런 카테고리는 또 누가 더 좋아하냐? 바로 수기랭님이 좋아합니다. 최근에 또 계약하셨잖아요. 예, 계약했죠.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프리카에서 음악하시는 분들이 진짜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긴 해요. 그래, 맞아. 노래 존나 잘하는데. 그래. 진짜 좀 빛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점점 어디로 탈출하냐면 유튜브로 탈출해. 맞아. 왜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노래라는 카테고리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치. 수익이 많이 되니까. 근데 아프리카는 점점 이제 그 노래하는 영역이 폭이 좁아지고 있어. 맞아. 청자가 안 나오니까. 맞잖아요. 맞죠. 예, 좀 이상해요. 철구 씨는 예. 그러면 이제 게스트로 이렇게 빛을 보지 못했던 예. 이제 조명받는 그런 BJ들이 좀 뭔가 의리를 지켰으면 좋겠나요? 아니죠. 노선을 확실하게. 근데 했으면. 왜냐하면 이거는 시청자의 채팅 이 바뀌어야 돼. 뭐 구쪽이랑 합방한다고 뭐 보조이다. 이거 이 문화는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 그래. 그러면 또 이제 편 나누기가 된다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다른 방송 쪽에서 이 사람 나면 이 사람 뭐 봉쪽이다. 뭐쪽이다. 뭐쪽이다. 그런 팬덤 문화를 만든 게 당신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당신 아닌가요? 편가르기 문화. 편가르기 문화? 예. 그렇죠. 저는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3년 전에는 솔직히 약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싸우면 솔직히 그게 아프리카 인방 아닙니까? 그치. 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아 그래 막 봉키천에 영키천에 막 이렇게 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멘트 그렇죠. 아니야? 이제는 뭔가 다 화합으로 가는 느낌이고. 근데 존 노잼이에요. 나 솔직히 지금도 아직까지 이렇게 말해서 튀고 나오려 그래요. 근데 내가 요즘 예. 비글즈 복습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글즈 옛날에 세아랑 용느랑 창현이랑 이렇게 있을 때 옛날 2기 3기 그 레전드 영상도 다 봤었는데 와 그때 진짜 야무지긴 하더라고. 디스하는 네. 문화가. 자 여러분들 그 우리 또 여러분들 이 문화가 이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명이 총대를 메고 욕을 먹어야 돼요. 한 명 앞장서서 먼저 던져줘야지. 근데 그 총알바지 누가 할 거야. 나는 하기 싫어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도 솔직히 판도라 상자 하고 나서 그게 업보가 존나 컸잖아. 맞아. 그 이후로 계속 욕쳐먹고 그거는 힘들고 그랬잖아. 네, 그건 진짜 저는 피해자예요. 네. 그런 저는 진짜 피해자예요. 저는 옆에 오른쪽에 이 돼지 새끼한테 당했어요. 씨발 새끼. 씨발
저는 아직까지 여러분 최악의 컨텐츠로 뽑자면 바로 코트의 판도라의 상자. 여러분들 난 그 진짜 피해 잡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BJ가 BJ를 평가한다라는 게 뭔가 조금 그런 것 같긴 해요. 아, 그렇죠. 맞죠. 이제 화합의 장이라서 옛날에 그런 감성은 나오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긴 해요. 그럼 난 차라리 아싸를 잃을 거 없는 학고가 학고 중에 조금 이제 좀 빵운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마이크 총대를 잡고 디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욕을 다 흡수하고 그러면 그 새끼 내가 볼 때는 방송 진행이 안 돼요. 방송 키면 3시간 동안 이제 도배로 인해서 방송 진행이 안 되고 그 새끼 생기수단이 막혀지면서 방송 적게 됩니다. 맞아. 비호감이 끝이 돼버리는 그래, 거지. 어떻게 당신은 좀 그런 걸 좋아하나요? 아직까지도 뭘요? 뭔가 좀 서로 디스하고 약간 그런 문화? 나는 근데 난 그런 게 솔직히 재밌다고 생각을 해. 막 서로 그렇게... 이제 까내리고 어떻게 보면 까내린다는 게 아니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약간 팬들과 팬들과 충돌을 생기게 만들면서 뭔가 대립구도가 확실하게 딱 잡혀야지. 그럼 당신은 뭔가 스토리가 생기고 예? 방방바 돼요? 나는 가능하지. 나는 씨발 내가 언제 방방바 안 된 적 있어요? 나는 내가 주자방송이라도 아 진짜 니들 존나 하기 싫으면 일단 내가 총알받지 않게 내가 오히려 주자방송으로 내가 욕을 먹는 케이스예요. 예? 맞잖아요 여러분. 아 맞잖아. 그래서 태만고밥 때 그렇게 개발작을 하셨어요? 예? 태만고밥 때 존나 발작했잖아. 그때는 너가 심했어요. 그때는 너가 심했고. 아 근데 그거 진짜 철박이었다. 예? 그거 진짜 철박이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철박이었어요. 나는 제가 여기 콧박이 형님 계십니까? 야 상마마 이거 뭐야? 나 마시러 준 거야? 1리터. 야 이 씨발려나. 야 너는 나한테는 그런 너는 자꾸 나한테 커피 주고 콜라 주고. 너 상마미한테 개기지 마. 예? 너 어제 보니까 상마미가 어제 1차전 봐줬더만. 예, 상마실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상마마. 예. 죽여버려 나중에. 상마미 예, 들어가세요. 아 근데 상마미 요즘 진짜 캠이 너무 좋은 거 같아 너랑. 예? 매니저 잘 뽑았어. 근데 네가 성장시킨 거 아니야? 상마미를? 맞지? 그러니까 제가 맞춰주는 이게 프로 방송인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방송감이 쩌는 거죠. 그러면 나 상마미한테 내가 케미를 맞춰주는 거예요. 예, 맞춰주는 거예요. 예. 아,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대단한 느낌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인방의 신은 유일의 신은 예. 조코 씨 아니겠어요? 아, 이 새끼가 제대로 역시 평가 안 해요. 예, 제대로 평가합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종맘 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 이 새끼 디스 안 하려고요. 아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내가 옆에서 막아줄게요. 아 하지 말아야 될 거. 근데 너는 자꾸 이제 패밀을 언급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왜 방송에서 패밀을 언급해요? 시험 잡으려고요. 정리 조금만 해주려고. 쭉방 사태 때 방제 걸어놓으니까 많이 들어오더라고. 나는 진짜 너무 역겨워요. 나한테 이제 사석에서 절대 하면 안 된다 절구야. 어? 그런 어 난리 난다. 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방송에서 자 이거 논란에 대해서 설명만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자꾸 한다는 게. 조코 씨 그런 건 사실 예. 간제비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간제비요? 논란에 있어서는 예. 내가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라 딱 중립처럼 딱 그렇게 보여줘야 돼. 아. 예. 그래야 레카지를 잘할 수 있어요. 와. 예. 지능적으로. 그렇게 해야 논란이 없습니다. 역시 오늘도 전기 봐봐. 전기 같은 경우 정병호한테 고소당했잖아. 와. 그러니까 고소도 안 당할 이제 약간 좀 꺼리낌도 안 주고. 절대 고소 안 당하게 만들어줘야지. 역시 코트십니다. 맞죠, 역시 맞죠. 오늘도 한수 예. 한수 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 오늘 있었던 GS 사태에 대해서는 바로 예. 얘기할게요. 예. 야라 이 씨발년들아 할 짓거리가 없어갖고 이런 거를 그렇게 광고에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남겨놓고 싶냐? 얘라 이 더러운 년들 정권 바뀌면 보자 개 같은 년들. 갑시다. 예. 아, 정권 내내 바뀌네? 그지. 와. 자 우리 투표 다 같이 하자. 예? 투표하러 다 같이 가자. 저 중계해야 되는데. 아 저는 아, 저는 진짜 감스트는 축구고 김몽준은 야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선거 중계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먹었어요. 이미. 오케이 오케이. 제 중계 왜냐면 사람들이 철군이 역시 아, 대선 지금 아프리카의 정계 쪽이 약간 빈집이야. 예. 지금 망치 부인님 닉변하셨잖아. 아. 육구 이경선으로 일반인 약간 그런 방송으로 지금 돌아서셨기 때문에 시사 방송 예. 아 정윤종 씨가 또 그거 아예 윤종 씨는 윤종 씨는 그래도 저한테 한수 줬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제 정지적 관심이 많아요 원래. 아 난 근데 진짜 이해 안 가는 하나 있어. 뭐예요? 허경영 씨는 왜 매번마다 나간다. 아니 안 되는 거 알잖아. 아 우리 대표님이 이제 대표님 욕하지 마시고 예전에 저 그 하이킥으로 여기 뒤통수 맞잖아. 우리 대표님 욕하지 마라 이 개새끼야. 알았다 저는 진짜 10년 뒤에 하늘공으로 입사해가지고 하늘공 어떻게 보면 그걸로 국회의원 전 출마합니다. 네? 진짜로 우리 대표님이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 욕하지 마세요. 아 3등 됐어 진짜로? 뭐라고? 서울시장 3등 됐었대. 야 진짜 이거 진짜입니까 여러분들? 아 근데 인물이 존나 없긴 했었어.
서울시장 3등에 투표 몇 표 뽑아놨는데요? 아니 근데 허경영 씨가 근데 은근히 오른말 존나 잘해. 국회의원 최초로 그 얘기 했었어. 뭔데요? 여성 그 저 뭐야 여성가족부 없애겠다고. 어? 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와. 10% 받았어요? 아, 이분이 10% 이상일 걸. 몇 표 받았는지 안 뜨나 이거? 그 뜨지 않나요 득표율? 존나 야무지네. 아 1%라고 1%도 좀 사실상 큰 거 아닌가? 아니 큰 거 아니지. 예? 큰 건 아니죠. 아 큰 거 아니에요? 예, 큰 건 아니지. 아. 아 근데 저런 끈기는 진짜 인정해 줘야 돼. 국회의원 중에 저런 끈기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누구요? 이인재. 에? 이인재 씨. 이인재 씨. 어, 피닉재라고 부르잖아. 근데, 끝까지 살아남는다고. 근데 이렇게 우리 그 정치 그만합시다. 그 정치 얘기는 우리 예. 또 이제 성지고 출신이 정치 얘기하면 좀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만하시고. 네네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살짝만 바라고 이제. 알겠습니다. 스피드 노무현 씨. 자. 어,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네네. 영상이 여기 다 있는데 그러면 자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가 좀 잘한다는 사람들은 3-4명을 뽑아놨습니다. 네. 3명 뽑아놨고 우리가 정통적으로 이제 누가 아프리카 짱이냐 노래를 가리려면 네. 8강전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16강은 8강전. 너무 무조하고 8강이 야무딱지고 뭔가 깔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4명 정도는 이 영상에서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영상을 보고 일단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여기 영상에서 한 명씩 다 본 다음에 일단은 올린 사람 한 4명을 한 8명, 7명 뽑아요. 네. 거기에서 내일 또 하는 게 라이브 대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라이브로 마지막에 그 사람들 방송해라 그래가지고 듣고 거기에서 4명을 뽑도록 하죠.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꽤 나쁘지 않을 예. 것 같아요. 네네. 아프리카에 요즘 진짜 노래 잘하시는 분 너무 많아졌는데 좋은 좀 이제 좀 이런 컨텐츠도 하긴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예, 맞아. 다양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딱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방에서 까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방구석 어떻게 보면 박진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못하면 여기서 잘한다 잘한다 욕하지 마라. 아닙니다. 그냥 과감히 진행해주세요. 와, 저 새끼 존나 노래 못 부르네. 근데 외모비아는 좀, 예. 외모비아는 좀. 외모비아 빼고. 외모비아 빼고. 노래 쪽으로만. 노래 쪽으로만. 그렇게 여러분들 채팅은 여러분 자유니까 까셔도 돼요. 네네. 왜냐면 이 영상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평가를 받으려고 노래 영상을 그렇죠. 보냈기 때문에 예. 우리도 여러분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루즈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영상은 좀 자르도록 할게요. 수많은 유튜버분, 일반인분, BJ분들께서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영상으로 받아봤는데 오늘 예선 느낌으로 VCR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상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참가자는 바로 우리 옹영지 씨예요. 예. 이분은 좀 일반인이신 것 같네요. 옹영지 씨. 자, 들어보도록 이 배경을 할게요. 보니까 자, 이어폰 우리 코트 형님도 껴주시고 아, 이어폰. 이게 그 전설의 자. 이어폰 아제라 아닙니까? 근데 이거 당신은 다른 거예요? 자. 저 이거 안 써요, 어차피. 아, 이거 안 써요? 예, 집에 썼는데 귀에 전기통 하더라고요. 자. 교이루 뭐야? 아 교이루 우리 또 교빡이 형님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닮아서 그런 거 같아. 죄송합니다. 네, 갑시다. 아 그런 거야? 예. 아 이런 건 잠시만요. 이제 알람 한번 보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또 알람을 또 보내면서 예, 바로 또 진행을 해야겠죠? 잠시만요. 쌈배한테 피고 싶네요. 쌈배한테 피고 하자 우리 정확하게. 그래 그래. 19호면 그러니까. 3만 달이 좀 아쉽긴 해도 그래도. 아니 아니야 3만 달이 예. 찍을 수 있어. 잠시만 일단 모바일 찍어? 보내고 잠시만. 모바일 보내고? 그럼 필살기 쓰기로. 아 필살기 쓸까? 잠시만 나 필살기 3만 달이 필살기 쓸게요 여러분들. 천 달이만 하면 되지. 잠시만. 조금만 붙잡아주세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예. 아 이거 하면 진짜 늘어나? 기다려봐요. 자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서 방송 진짜 족같지 않나? 메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메갈 사이트 어디 갔어? 예. 그 잠시만요. 여성시대. 사이트 아니야. 그러면 잠시만 상마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아니 뭐야? 구글에다 쳐. 구글에 야 상마마 오라고. 예. 그래 구글 나오잖아. 여기 맞아? 어. 여기 맞아? 어. 여기야? 여성시대 맞아. 왜 맞아? 뭐 쭈빡 말씀하시나? 쭈빡 빨리 들어가봐 메갈. 빨리 들어가. 근데 방송에서 이거를 빨리 들어가. 가려주세요. 아니 쭈빡 말고 메갈 들어가라고. 예? 메갈 메갈 들어갈 거야 진짜로? 그냥 화면만 보여주게 우리가 못 들어가. 메갈 사이트를 모르겠는데 제가. 너 이런. 아 저기 그 구글에다 메갈리안 쳐봐. 구글. 상마마 이런 건 덜 쳐맞았나? 이건 니가 해라 새끼야. 아이고 이런 것까지 매니저한테.
상마마 뭐하냐 너 이런 거 좀 배워라고. 아이 상마마 돼 그래. 어, 네가 해봐. 상마마 뭐하냐. 아니 진짜 아니, 들어가 봤어. 상마마 뭐해. 아니야. 어, 안 들어가지. 어 그 위키백과로 들어가. 자 전쟁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제 좀 살 거예요. 전쟁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간장 챙기세요. 진짜 게을 받네요 시발. 우리 캠 켜야죠. 우리 담배 피워야죠. 아 담배 피워.